목소리의 그녀 누구라고요? 홍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재예요. 혹시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약주 드셨던 분이 맞아요? 아버님 감사해요. 호응이 좋으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기분 좋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처럼 날씨가 좀 추운 날에는 술도 한 잔 곁들이시면서 오늘 공연 같이 하시면 춥지 않게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테르체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역시 산소의 도시답게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 차가운 공기도 춥지도 않고 시원하네요. 여러분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해외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셔서. 네, 반갑습니다. 홍재가 두 번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이번에 신나는 노래를 할 건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지금 인기가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까딱 없어요라는 그런 경상도 방언이 있거든요.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약간 주문처럼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엄청 뜨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불러볼까 해서 들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가 그 가수가 그 홍자래요. 홍자에 까딱 없어요. 불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뭐라고요? 홍자 키가 안 좋다니까. 뭐라고요? 홍자! 홍자라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앵콜이에요? 벌써 앵콜이에요? 어? 나중에 그니까 아버님 뭐 좀 아신다. 저 앵콜인데 한 곡 더 있어요 어차피.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단음 봐가지고 혼자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로 빨리 갈지 아니면 태백에 좀 더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이랑 놀다 갈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여러분들 응? 더 있다가라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곡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 반응 한번 볼게요. 요번에 네. 불러드릴 노래 홍자한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비나리도 있고 사랑참도 있고 너무 예뻐요. 사랑참도 듣고 싶으세요? 오늘 준비할 노래 사랑참은 아닌데 비나리입니다. 비나리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예뻐요! 기대와 사랑이 가슴에 떠올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로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앵콜이에요? 앵콜이에요. 오늘 홍차 한 곡 더 할까요? 태백이 좀 더 있다가 돼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홍자가 이번에 좀 신나게 우리 여러분들은 좀 즐겨볼라 했는데 괜찮아요? 준비되셨어요? 우리 공기 좋은 우리 태백 씨의 혹시 저기 뭐지 나이트클럽 이런 데로 만들어 볼까요? 네. 어? 싫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면은 뭐예요? 그렇죠, 춤추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감이 걸려요. 홍자랑 같이 춤추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춤추면은 이제 열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럼 1도만 올라가도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건강하게 홍자랑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또 기약하기로 해요.